네, 금융감독원이 팀원과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그룹을 정조준했습니다. 기존의 검사 인력을 2배가량 늘려서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이번 조사로 소비자 환불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지만 입점 업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가 입주한 건물로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들어갑니다. 7명에 달하는 기존 검사반과는 별도로 편성된 추가 검사반 인력들입니다. 자금 추적과 자료 분석 전문가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추가 인력들은 30일 오전 9시부터 큐텐 테크놀로지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배송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요. 나머지 거는 기존 하던 검사 배송 이하입니다. 이들은 팀원과 위메프 고객들의 환불에 필요한 상품 배송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속도가 나지 않았던 고객들의 결제 취소 절차가 보다 빨라질 걸로 전망됩니다. 반면 판매자들의 대금 정산 여부는 한층 불투명해졌습니다. 팀원 위메프가 지난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해서입니다. 법원 판단 아래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두 기업의 채권은 모두 동결돼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업 회생이 불발돼 파산을 신청한다면 피해 보상은 더욱 멀어집니다. 이미 기업 회생을 넣었다는 것은 법인이고 법인이라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을 하지 않는 한 책임을 안 져요. 당연히 없어요. 두 업체의 미지급 판매 대금은 지난 5월 기준 약 2,100억 원. 6월에서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1조 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 소상공인연합회는 연쇄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는 판매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